무임금한테 천하를 넘겨줄 때 순임금이 그 왕, CEO가 CEO한테 팁으로 준 게 이 말인데 이게 조선 선비들한테는 아주 제왕학의 제일 요결이에요. 16자 요결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인심유의. 사람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오직 위태로울 뿐이며 진리의 마음은 도심유미. 진리의 마음은 오직 미묘할 뿐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미 나옵니다. 욕심을 악이라고 안 했죠. 욕심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금방 이익만 따지다 보면 금방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실존이 양심은 또 미약해요. 목소리가 약해요. 그러니 유정유일, 정밀하게 한결같이 양심을 파면 윤직궐중, 진실로 중심을 잡고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동교동 자택 비추니까 침대 딱 앞에 윤직궐중 이게 딱 걸려있더만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천하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건 참고하셔야 이게 마음 경영의 요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려면 여러분 욕심은요 악이 아니라 위태위태해요. 양심은 없는 건 아닌데 약해요. 양심의 소리를 키워주고 아까 양심 분석 있죠? 이니에이지 분석을 정밀하게 해주시면 뭐 양심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시면 양심이 50% 이상이 넘게 하시면 51%라도 되시면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천하가 따라오고 내 마음이 경영된다. 동양에서는 내 마음 경영이랑 천하 경영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리가 탑니다.